현대 캐피탈 반격. 짧게 섞고 강민호 높게 뽑아줬습니다. 오픈 연타. 짧은 위치로 떨어졌습니다. 야,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클 산체스 선수가 달래는 공격 상황이었죠. 산체스 오픈. 손을 들어 받쳤고요. 케빈 빠르게 밀어넣기 시도. 어택 커버까지 여우연 해줍니다. 이번엔 강타. 야, 최부식 다이리니그 시도. 환상적인 수비. 아, 붙었어요. 안고 떨어졌습니다. 2대1의 맞대결. 네프트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산체스가 이겼습니다. 야, 최부식의 몸을 날리는 플라이팅가 나왔고요. 예. 어려운 공격을 또 성공했기 때문에 김종민 감독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깎고 빠른 서브. 강민은 거쳐 오른쪽. 자, 용수철처럼 뛰어올랐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기다리지 않고 가운데 쪽으로 이동하는 오른쪽 시간차 상황이죠. 송준호 칩니다. 점토스. 아, 날았어요. 아, 너무 맞았습니다. 아, 그걸 또 마이클 산체스가 확실하게 덮어씌우네요. 예. 야, 완벽한 듯 했습니다만 토스가 날아갔을 때 타점이 너무 낮았어요. 마이클 산체스 찍어 누릅니다. 자, 이 마이클 산체스가 올 시즌, 지난 시즌보다 약간 떨어진다 이런 판단인데 현대 캐피탈전은 확실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현재 예. 9위 위치입니다. 오른쪽 산체스 3세트 포문을 열었습니다. 아, 산체스가 확실히 현대 캐피탈전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제자리 점프 플라잉 디그. 오른쪽 마이클, 아, 마이클 산체스 터치요. 자, 저렇게 이제 강민호 센터가 정확하게만 마이클 산체스에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 예. 대각선 쪽의 각도도 상당히 깊은 마이클 산체스거든요. 산체스 내리찍습니다. 아, 들어갑니다. 야, 그것도 여우연을 상대로 서브 득점을 잡았는데 지금은 네트를 맞으면서 공의 궤적이 바뀌었거든요. 예. 자, 여우연 선수가 대처하는 것이 약간 늦었습니다. 확실히 좋았거든요. 이번에 너비오! 문성민 쪽으로 겨냥합니다. 마이클 산체스죠. 연속 두 번의 서브 득점. 3세트 점수 16-11. 5점 차까지 점수가 벌어졌습니다.